최소한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보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전해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왜 저 공장 등에 끌려간 정신대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함께 묶어서 이용하려 하느냐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 속보 먼저 보고 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부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먼저 저 중대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승객이 탑승하였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 및 도시 철도에서도 유권 해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항공 분야는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하철은 이미 지금도 저 사람 많이 타고 있을 때는 네, 마스크 반드시. 아, 네. 서울 지하철은 지난 13일부터 네. 지하철 혼잡도가 150%를 맞아요. 넘으면 네. 정원이 100%예요. 정원을 넘기면 쓰는 걸 의무화했는데 지금 이제 인천은 20일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택시와 버스까지도 대중교통 대부분 다 마스크를 의무화한다. 그런데 이게 네. 의무화기는 한데 강제 조치는 아직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기사분들이 마스크를 안 쓴 분을 승차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네. 의무화의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승차 겁니다. 승차 거부를 보장해주는 네네,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왜 며칠 전에 버스 타면 그 버스 탈 때 마스크 안 착용하면 100만 원인가 뭐 저 벌금 물리겠다고 저 과태료 물리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과태료도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다라고 네.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도하다는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고 기간을 가지고 27일까지 유보하기로는 했었는데 이 벌금 3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두고 나온 사람, 네.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원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못하게 하면 오히려 운전기사, 그러니까 운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과태료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마련하니까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내리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제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권익도 어느 정도 보호해드리고 더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위해를 어떤 감염의 위험성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을 줄이겠다라는 시도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 그냥 마스크 착용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확진자 수 볼까요? 네. 어제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16명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늘지만 그래도 국내 발생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내 발생은 13명. 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치료 중 격리 중인 부분이 조금 늘었다라고 하고요. 사망자 수는 한 명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태원 클럽에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이렇게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되는 것은 3차, 4차 5차, 6차까지 나온 네. 것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N차 감염. 네. 오늘 중대본 기자회견을 좀 듣다 보니까 50명까지는 우리가 네. 저 하루 확진자가 그렇죠. 네.
정교하게 그 추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 이태원 클럽발 이른바 N차 감염, 네. 집단 감염 관련해서 6차 감염 사례가 네. 분명히 나왔더군요. 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태원 클럽을 갔던 학원 강사가 첫 번째 확진자입니다. 네. 그런데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수강생, 제자가 걸렸죠. 그 제자가 코인노래방에 방문해서 같은 날 방문했던 택시기사가 감염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택시기사가 돌잔치 사진 촬영도 네. 부업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주말에. 네. 부천의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촬영하다가 거기서 다수의 이제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확진된 사람 중에 하나가 직장 동료에게 감염을 시켜요. 네. 여기까지가 5차고 네. 이 직장 동료가 가족, 남편분에게 감염이 그 되면서 집까지. 6차까지 네. 나온 거고 지금 이게 N차 감염이 7차, 8차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 건데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5월 6일 시작된 이태원 발 확진자가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학원 강사 때문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최소, 그 사람 때문에 네.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최소 52명, 53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네. 때문에 총 지금 이태원 발 확진자 숫자가 237명이고 그중에 네. 인천 강사가 지금 50명 이상 확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5차, 6차는 한 명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네. 특히 이제 본인이 무직이라고 해서 학원 강사를 신속하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확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 인지 네. 방역 당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감염 그리고 직장 동료 간의 감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전히 손 씻기, 음식 나눠 먹기, 마스크 착용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클럽 들어갈 때 이름하고 휴대전화 번호 네. 써라 했는데 엉터리가 많았잖아요. 정부가 그렇다고 이른바 고위험 시설들 다 문 닫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선진국은 다 닫게 하는데 우리는 하여튼 가급적 열게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QR코드로 예. 출입 명부를 작성하게 한다? 맞습니다. 황금 연휴에서 터졌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 그런데 5,517명의 명단을 추렸는데 네. 처음엔 3,000명이 연락이 안 되다가 2,000명이 연락이 안 되다가 1,900명이 안 되다가 아직도 이제 이 중에 다수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입 명부가 가짜일 수 있다. 그럼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QR코드는 본인이 네. 들어가고자 하면 스스로 다운받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걸 찍고 들어가면 본인의 인적정보가 암호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출의 위험 없이 본인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9개의 고위험군을 정했죠. 클럽은 물론이고 감성주점, 그다음에 이제 속칭 헌팅포차, 네. 그다음에 코인노래방 포함해서 일반 노래방, 여기 이제 실내 체육시설, 왜냐하면 격렬한 운동은 또 감염이 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쭉 이제 고위험군을 정해놓고 여기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막진 않는데 출입 명부를 QR코드로 작성한다. 네. 더 이상 이 신원을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갈 때 아, 내 정보가 정부에 가는구나 이런 찜찜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들 이걸 네. 운영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러면 손님들이 안 온다 이런 걱정도 하셨는데 오히려 방역 당국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QR코드로 저장되는 정보는 이 업소 주인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 기관으로 분리해서 이름과 그 전화번호 그리고 어느 곳을 갔는지를 분리해서 정보라고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이것을 조합해서 식별을 한다라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전에 식별해서 개인을 특정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4주가 지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늘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기경보가 일단 심각 단계,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네. 지금 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심각 단계입니다. 예, 네.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누구나 이것을 악용하거나 유용할 것이라는 걱정은 종전보다는 네. 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일부터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27일부터는 고2와 중3,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에 갑니다. 먼저 중대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5월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에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17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 격일제 등 학사 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그 학교와 학생이 300명이면 200명 이상은 등교하지 않는다. 하루에 등교하지 않겠다 네. 이런 뜻이. 격주제, 네. 격일제를 이제 골고루 이제 사용을 하면서 학생들을 네.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중3은 매일 나가야 되지만 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목요일만 격일제로 이제 온다라는 것이고요.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요일을 나눠서 화요일, 금요일만 나오게 하다 보면은 가급적 이렇게 많이 마주치거나 겹치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학교 여건에 따라서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이어서 더군다나 그러면 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최장 20일 내로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등교를 안 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다 보니까 3분의 2만 등교기 시키겠다라는 것도 만약에 교외 신청, 체험학습을 네.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적은 숫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차 수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작가분이 주말에 네. 돌잔치 찍으면서 평일에 택시 기사한 거 그렇죠. 서민분들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살죠. 근데 그러니까 전에도 왜 구로콜 센터 분도 네. 여의도에서 녹즙 아침에 돌리고 새벽에는 여의도에서 녹즙을 네.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정상 출근을 해서 네. 하루 종일 감정 노동자로 일을 하시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염되거나 확진된 게 죄는 아니에요. 이 환자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저는 그 인천의 학원 강사조차도 아니 클럽에 가서 젊으니까 놀다 왔는데 네. 학원 강사도 하고 과외도 하고 너무 돌아다녀서 52명까지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짓말, 방역 당국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네. 이런 맹점이 터진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사실은 이 확진자분들의 이 사정을 들여다보면 생계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짠한 대목들이 네. 많습니다. 그 코로나로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우연히 봤더니 정말 보통 사람들, 네. 우리 주변의 서민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약간 엿보여서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택시기사분들 네. 돌잔치 사진 찍으면서 코인 노래방을 뭐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아들과 갔다가 함께 네. 확진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